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래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다행히 비는 뭐 오전에 일찍 온 것 같고 지금 시간이 한 오후 한 3시쯤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농장에 왔어요. 우리 후배 둘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약초랑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재배를 하고 가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촌 청각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등갈비를 구워서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오리도 좀 있었거든요. 저기 오리가 있어요. 토마토. 집에 거죠? 그렇죠. 아 좋다. 이게... 입소리 좋고 여기 있는 소리 좋고. 포장로. 가끔 마음에 드는 이거 이거 1만 원인가요? 됐다. 괜찮지? 여기 일단은 두께도 좋고 일단 모양이 납작하니까 네모나니까 포즈가 좋겠네. 손잡이만 접히는 거면 어떻게 딱 찢는 식이면 딱 좋은데 손잡이만. 손잡이 찢는 거 있으신가요? 손잡이 여기다 딱 걸게끔만 제가 분리형으로. 아 분리형으로. 분리형으로만 딱 됐으면 딱 좋은데. 아 꼭 찢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갖고 다니는 게 더 편하죠. 여기다 괜히 있어 보이게 토마토도 그냥 잘라서 언제 썼고 안 먹어도 그래야지. 아 근데 토마토 거 먹으면 맛있어. 껍데기 벗겨서 먹어요? 아이 야 통으로 넣었어야지. 그래요? 아니 하나 한 더 몇 개만 아니 없어. 껍데기를 익히는 거야 토마토는. 그렇게요? 그래. 아니 그냥 몇 개 있어만 보이게 색깔만. 아 하나 그냥 있는데, 방울 넣어봐도 막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딱 하네. 이제 좀 색깔이 붉은 게 들어가면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냐? 이게 바른 거죠, 제대로. 제가 선풍기 바람 넣었잖아요. 고추도 좀 통고추도 그냥 더 있어 보이게. 원래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만나면 괜찮다고. 그래서 통마늘 이렇게 넣고, 아저씨. 아까도 넣은 거. 통마늘은 넣게 해서 먹어도 되지. 네. 아, 보니까 어떻게 보기가 훨씬 낫잖아. 훨씬 낫지. 약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힘들어. 이게 뭐야? 달래요. 달래 무침. 생한도. 야, 근데 그림 좋다. 아스파라거스가 아니고 청양고추라는 게 아쉽지만. 야, 근데 아스파라거스라는 걸 좀 먹어야 되는 이거 구워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니? 아니죠. 그런 건 없는데 괜히 이런 데는 아스파라거스 얹잖아. 왠지 모르겠어. 우린 눈이 어울리지 않아. 생한도 다른데 이번에 그 코리아 바베큐 스타일이 있니? 안에까지 있어. 열이 있어서 안에까지 있는 1분 효과가 났어. 예! 앉아. 예, 그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해, 아유. 아, 아유는 왜 붙이세요, 그럼? 요즘에 매사가 힘들잖아. 아, 이게 불조절이 근데 대신 안 돼가지고. 근데 니네 둘이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니? 저도 거의 5년? 약속으로도 5년 정도 됐고 거의 완벽하게는 한 4년 됐고 이제 거의 이제 합치려고 생각하는 게 한 5년 돼서 여태까지 온 거 같아요. 직거래를 하되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싶다 이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처음에 오시기까지는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왔을 때는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머물 수 있는 잠깐이라도 뭐 30분 1시간이라도 여기서 잠깐 놀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있어야 그렇지. 예. 이게 단지 약초만 갖고서는 진짜 완전 야, 이 정도면 뭐 야, 근데 잘한다. 그래? 형님이 이거 좋은 또 아이템을 갖고 아니 이거 잘 먹어보자. 네, 드셔보셔야 돼 일단은. 머리 걸려. 잠깐만요. 아, 그래도 잠깐만요. 한번 안에가 싹 잘 익었는지 한번 잘 익어. 안 익었을 수가 없겠지만 오우 시발. 이제 잘 익었다. 안에가 빨간 핏기 하나도 없네. 원래 먹듯이 아무 의식하지 말고 제발 시청자들 이렇게 웃는 게 없으면 허겁지겁 막 씹어 먹어봐. 너네 좀 알다 이제네? 조금? 아이 와사비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다. 조금 덜 마셨을 수도 있는데 맛있네. 아, 그래? 너무 맛있네. 근데 아까 전에
여기는 소금이 안 묻어서 그렇고 여기 진짜 고소해. 여기는 누룽지처럼 간이 잘 됐어. 누룽지처럼 일단 고소해요. 고기가 약간 살짝 익어가지고. 아유 술 부르네 이거. 술 뭐야 이거. 형님 같이 드셔야죠. 이거 먹자라도 먹는다. 내 잘 익히네. 야 근데 좀 너무 뜨겁지 않니? 생각보다 근데 안 뜨거워. 식은 거 좀 없어? 뼈 안 뜨거워? 별로 안 뜨거워 생각보다. 그러면 고기에다가 달래? 아 그거 하면 더 맛있지. 달래를 싹. 나 뜨거운데?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뜨거워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잘 익었어요 안에. 안 뜨겁게 뜨겁지. 아 근데 진짜 잘 익었어. 아 달래향. 와 달래향 끝났는데? 어, 잘 벗겨졌다. 위하여. 제일 생산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취급하는 게 뭐야? 제일 많이 취급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사실 자연산이다 보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 자연산이라서 뭐 다양하진 않다. 아주 수량이 많진 못해요. 근데 자연이니까 뭐 매 다르고. 근데 일단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틀리지. 그래도 나름 손질 깨끗하게 남들보다 좀 그런 거는 뭐 상황버섯, 자연산 도라지. 상황버섯, 자연산 도라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야관문, 삼지구엽초. 야관문 그게 그 좋은 거잖아. 이거 자연산이 탄소는 하죠. 맛은 별로인데 효과 좋잖아, 그지? 뭐 아직 수렴할 데가 없네. 쓸 데가 없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데가 없네. 근데 그거보다는 삼지구엽초가 더 좋아요. 좀 아무래도 더 귀하고 검증됐다고 해야 되나? 달래가 원래 삼겹살이랑 먹으려고. 배 더 나오겠는데? 배는 자꾸 나오지, 당연히. 확실히. 지금 자기가 못 먹고 계시는데, 지금? 삼겹, 이 삼겹살 와사비? 먹을 때 와사비가 매운 그 기운이 좀 더 없거든요. 기름 때문에 그런지. 기름이랑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덜 느끼해, 와사비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이거 훈훈하면서 먹어야 돼.